비 오니까 할 게 더럽게 없네요. 하필 슈트 옮기는 날 비가 오고 난리. 쟤는 여기 애들 자고 비 입고 있어. 기차 기다려요. 저 친구 비가 없어서 받아줬어요. 지금 이게 우비를 사람들이 얼마나 신청하고 물어봤는지. 우비 어디서 샀냐고. 금방이에요. 바로 앞이에요. 갑자기 도착해서 기분 좋아졌지. 저기 저 속까지 우리 아까 우리 말없이 왔잖아요. 막 비 맞고. 페퍼 집에 가가지고 이제 뭐 할 거예요? 우리 애기가요. 피곤스. 오늘은 설산이 좀 보이네요. 뒤 친구 지나가네? 친구 왔네 뒤에? 어쩜 이렇게 색깔이 알록달록하지? 오 멋있는 친구 오는데? 13살 친구 할아버지랑 같이 산책 너무 예쁘죠? 집으로 걸어가요. 날씨가 또 급격하게 흐려져서 저 뒤에 안 보여요, 산. 종소리 들린다. 강아지 덤벤트 버리는 데인가 보다. 여기서 제일 귀여운 거. 여긴 사람 마시는 거, 여긴 강아지 마시는 거. 페퍼, 이리 와봐. 페퍼, 이리. 물이 나와요. 페퍼는 마실지 모르지만. 박사로 왔어요. 대박, 완전 큰 데다. 신발도 있네, 진짜? 와, 여기 선생님. 언니, 이거 봐, 완전 이거 고기 이렇게. 소세지로. 어, 맞네요. 신기하지 않아요? 발 이렇게 물 채워서 여기다 발 이렇게 씻기던데. 차량용 전기 장판도 팔아요. 대박이다. 가드 같은 거 팔고. 야. 가드 주식 가드 줄게. 누구게예요? 한대요. 학교에도 설마 들어서 물 깔아 춥네. 원래 피크닉 하려고 했는데 추워 뒤지겠어서 못할 것 같거든요. 아, 여기 호수 해 나오면 얼마나 예쁠까. 주세요 주세요. 옳지 옳지. 아이 잘해. Thank you.
뚜레 뚜레 옳지. 와 와, 목줄이 없이 잘 따라가는. 슬프가 아까 너무 먹고 싶어 했지? 일어나! 아니, 나가. 아니라, 저기서 먹어. 일어나! 아니, 여기서 먹어. 아니, 아니. 여기서 말고. 아니. 여기서 더러우니까, 나. 여기서 먹어. 너무 먹고 싶은가 봐. 맛있어? 브랜디 페퍼 하이. 오늘 티켓 따는 거 두 명, 강아지 두 마리. 뭐예요? 아, 여기서 바로 돈 넣으면 되나? 티켓. 강아지 거랑 같이 나왔어요. 외출하니까 너무 좋다. 해만 비쳤으면 얼마나 예뻤을까. 호수가 너무 예뻤을 것 같아. 진짜 해가 중요해 여기. 하루 종일 해. 날씨가 너무 중요해 여기는. 난 그래도 지금 비 안 오는 걸로 만족하고 있어. 야. 중간에 시간이 남아서 우리 여기 한번 구경해요. 자구. 귀여워. 쟤도 빨간 스카프 하고 나타났어. 그니까. 너네 맞춘 거야? From Japan? Korea. From Japan? Korea. Korea. Wow. 가지마! 먼저 가버렸어! 가지마! 페퍼가 가버렸어, 가지마! 친구가! 아이! 페퍼 뭐해? 어, 이상한 거! 지금 약간 해 나와서 지금 저 호수도 약간 지금 더 밝아보임. 이 미세한 차이로. 우리 애들 또. 프로 멍이처럼 기다리고 있는 거. 동그라미 멍이처럼. 이제 구경 안 할 수가 없지. 너무 이쁜데 어떡해. 멀티스? 우리 집게가 아니에요 지금. 왜? 거의 뷰티풀 난리 났거든요. 큐트 뷰티풀.
드디어 도착을 했지만 지금 저 앞에 한국 남자분 따라가고 있거든요. 놓치면 안 돼. 저분 놓치면 안 되는데 얘네들 너무 여유 만만이거든요. 냄새 다 맡고 오줌 다 해갈기고 봐봐 또 오줌 발기잖아. 페퍼도 줄 서서 써야 되거든요. 우리는 이제 곤돌라를 타고 그 무슨 호수로 갈 거거든요. 가자 좀. 와 저기 또 강아지도 있고 갈 길이 멀어요. 곤돌라 타고 올라가요. 아, 저 사람은 걸어 올라가나 봐. 하이킹 한다 봐. 저 사람. 우리는 곤돌라를 타겠습니다. 저분들이 걷고 있어요. 도착했는데 아무것도 안 보이고 난리. 우리 이제 호수로 걸어가요. 와. 와, 여기 구름만 꺼지고 햇빛만 나왔어도 진짜 대박이었을 텐데. 아이고 좋아. 어디까지 가실까 또? 들어오세요. 들어오세요. 페파. 그렇지. 가자. 설산. 설산 잘 보여. 헬로. 뭐야? 어디? 저거 봐! 보여요! 호수가 보여요! 대박! 이렇게 웅장할 줄이야! 와, 햇빛, 햇빛 비치면 얼마나 예쁠까? 지금 그래도 괜찮아. 와. 저 앞에 오리 있어. 오리? 저기. 벤치 앞에 오리 있어. 페퍼 안 추워? 추울 것 같은데. 좀 그림 같죠? 뒤에 오리 지나감. 해봐, 여기 뒤에 오리 있다? 오리 있어, 오리. 이 소리가 뭐가 굴러 떨어지는 소리 같아. 돌들이. 저희는 곤돌라가 끊겨가지고 그냥 여기 좀 구경하다가 걸어내려가려고요. 너무 멋있죠? 근데 해가 진짜 쨍쨍하면은 더 멋있었을 텐데. 이 사람들 있어서 저 강아지 온다.
저 앞에 청년들만 믿고 가는데 지금 너무 발걸음이 빠르세. 거의 인형인가? 나보다 빠르. 가자! 뛰어! 하니! 하니! 선생님들 같이 가요! 우리는 그래도 가는 길은 곤돌라값 굳었다. 졸졸졸인데 저게 엄청 높은 데서 떨어지니까 왜 이렇게 빨라요 걸음이. 저기까지 내려왔거든요. 저희 지금 축지법이거든. 어. 와 우리 여기 꼬불꼬불 내려가야 돼. 와 마을이 근데 점점 가까워지는데 아직도 멀게 느껴. 야 저 사람들 저까지 갔다. 어디? 저 빨간 옷 안 보이나? 저 끝에. 와 진짜 대박이다. 여기 보임. 보여? 대박이다 진짜. 뭐야? 가자. 축지법. 축지법 인정. 집에 갑니다. 기차 좀 있으면 못 가요. 야 나 저기서 어떤 할아버지랑 대화 중이었거든. 무슨 무슨 대화 했어? 뭐 팔이 귀엽다 하다가 어디서 한 얘기를 코리아 하다가 어쩌저쩌고 가면 못 알아듣겠대. 이렇게 하고 왔어. 예뻐. 아저씨가 먼저 어디냐길래 얘만 만지라 했는데 니 기다린다고. 아 못 만지게 하는 거야. 아, 기다릴게 같이 가자. 기다릴게 같이 가자. 기다릴게 같이 가자. 내가 언제 그랬어? 같이 가요. 나 그렇게 안 했어. 같이 가자. 이번엔 기다릴게 같이 가자. 기다릴게 같이 가. 기다릴게 같이 가자. 기다릴게 기다릴게 같이 가자. 기다릴게 이게 안 되나? 기다릴게 기다릴게 같이 가자. 기다릴게 같이 가자. 기다릴게 같이 가자. 이렇게 하지 말고. 언니 그거 해봐. 월요일 여기 몇 시에 오픈하냐고. 대사를 니도 말해줘야지. 나 그냥 니가 언니 머릿속에 있는 걸로 해봐. 아니 그렇게 상황을 던져주면 어떡하는데. 처럼 대사를 정확하게 또박또박 말해줘야지 말 그대로. 아니 그러니까 지금 언니 머릿속에 있는 그 말을 해봐라고. 여기 월요일에 몇 시에 문 열어요? 아 다시 할게 다시 할게. 다시 다시. 사장님 여기 월요일에 문 몇 시에 열어요? 언니 어디부터 들었는지 알아? 월요일에 어디? 미해봐라. 서울 뭘로 해봐라. 사장님 여기 월요일에 몇 시에 오픈해요? 사장님 여기 월요일에 몇 아니, 시에 아니 월요일이 아니라고. 월요일 아니라고. 그러면 월요일. 월요일. 사장님 여기 월요일에 몇 시에 오픈해요? 월요일. 월요일. 뭐라겠지? 다시 해봐. 월요일만 다시 해봐. 월요일. 월요일. 월요일, 화요일 그거 쭉 해봐.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 일요일. 왜? 금요일, 일요일. 그 뭐라고 하는 데 금요일. 금요일이잖아. 똑같잖아. 금요일이나 금요일이나. 금요일. 이렇게 한다고, 언니는. 니는? 금요일. 아, 금요일 이렇게 한다고. 금요일, 일요일. 선생님, 여기 일요일에 몇 시에 문 열어요? 몇 시에 문 열어요? 존나 아직까지 몇 시에 문 열어요? 존나 아련함. 선생님 여기 몇 시에 문 열어요? 선생님 여기 몇 시에 문 열어요? 이모 여기 몇 시에 문 열어요? 이모 여기 몇 시에 문 열어요? 이모 이 월요일에 몇 시에 오나요? 이모 40분
몇 시에 문 연, 아, 잠깐만. 아, 나 몇 시에 문 연단가? 지랄 그건 아니야. 문 몇 시에 연답니까? 몇 시에 문 엽니까? 몇 시에 문 엽니까? 고조, 남조선은 가게 문을 몇 시에 여는지. 여기 몇 시에 문을 열어야지 내가 상점에서 물건을 살 수 있어. 내 참치가 비워니까. 니는 그거 말하라 내가 북한 말이 나야. 자꾸 사투리 욕심내.